자, 이제 연말이 거의 다 왔습니다. 올해도 고생 많으셨는데요. 찬바람 불 때는 역시 배당주죠. 배당주 투자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배당주 펀드에도 많은 관심과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배당주 투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윤여민 팀장에게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연말에도 뭐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뭐 약간 늦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네네. 배당 투자 여전히 뭐 연말까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시죠? 사실 이제 배당주가 뭐 이제 표면에 드러나는 건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뭐 하반기 때 좀 많이 좀 들어왔던 그쵸?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일단 장세가 워낙 좀 변동성이 심했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사실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뭐 최근 6개월 정도로 따지면 배당주 펀드에 거의 한 2,400억 정도의 좀 자금이 들어왔고요. 또 개별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 퇴직연금 배당 프리미엄이 3개월 사이에 지금 한 257억을 좀 모으면서 사실 상위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결국은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좀 지수의 하방에도 어느 정도 좀 견고한 좀 어떤 좀 수익률이 좀 보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있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펀드에 그냥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좀 간접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펀드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해외 고배당 종목에 좀 투자를 하는 어떤 펀드도 상당히 많은데요. 이런 부분에서도 자금 유입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뭐 미래에셋 베트남 고배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베트남 주식을 좀 선별해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이 회사 같은 이 이제 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이 한 7% 정도, 그러니까 시장 대비 상당히 견고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배당에 관련된 펀드라든지 이런 상품으로 좀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아마 배당주에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으면서 네.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배당 쪽 섹터가 아무래도 뭐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 그다음에 좀 상당히 좀 지루하긴 합니다만 뭐 식음료 쪽 이런 쪽도 사실 이제 고배당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좀 섹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가 상당히 이제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순 이자 마진이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좀 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어떤 확대가 상당히 유력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리테일 수익이 많이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 네.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또 IB 실적이 개선되면서 증권 쪽도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 배당주를 보실 때 하나 좀 제가 기준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이제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뭐 그런 회사라기보다는 좀 성장 지속 가능한 어떤 회사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? 왜냐면 이제 배당을 주려고는 하는데 어떤 본업이 좀 좋지 않게 되면 결국 이제 배당도 줄어들게 되고 사업성도 수익성도 낙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고배당 주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 좀 성장하는 사업인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상 유지를 하는지 이런 좀 사업의 영역까지 좀 다 검토를 해보시는 게 결국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그 퍼센테이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향후에도 어떤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그게 좀 뭐 배당주라 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배당주를 좀 선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직접 배당 투자를 할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배당 당장 숫자에만 급급하기보다는 그 기업 자체의 성장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. 이렇게 잘 선별해 주셔야 되고 최근에 뭐 펀드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시장에 굉장히 출렁거리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이라도 좀 챙기자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과연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좀 상승에 베팅할 수 있을지 이런 자금이 여전히 좀 배당주 안정적인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될지 앞으로 추이는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전반적으로 연말 대비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전략을 세워야 할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 두 가지 이슈, 또 중요한 옵션, 선물 옵션 만기일에 이야기 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